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날이 이렇게 금세 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반팔티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팔티 10개를 준비했는데 5개는 지그재그에서 5개는 에이블리에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여름에 입기 좋은 반팔티 뭐가 있는지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할 제품들 모두 2만원대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 학생분들도 부담없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에이블리 티셔츠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퍼플센스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짜자잔, 가격은 28,000원이어서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들 중에 제일 비쌌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앞판에 보시면은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단은 면 100%, 되게 보들보들한 편입니다. 크롭 기장에다가 소매도 되게 짧은 편이어가지고 완전 약간 타이트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장은 되게 예쁜 크롭 기장입니다. 근데 팔 소매가 좀 약간 되게 짧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팔뚝살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28,000원 정도 가격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비싸다 생각했는데 근데 퀄리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셔링 포인트가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뒷모습은 요런 느낌. 그리고 이 티셔츠는 넥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어요. 다음은 무아무아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14,900원이었어요. 짜잔! 요건 블랙으로 구입해봤는데요. 요렇게 가운데 부분에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장을 봤을 때 완전 그렇게 짧진 않고 약간 세미크롭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은 요건 면은 아니었고 폴리 혼합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보면 엄청 흐물흐물한 그런 재질이에요.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이 티셔츠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요 아까 그 흐드흐드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원단이 되게 몸에 차르르 하고 떨어지는 게 되게 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착용감이 되게 괜찮은 느낌? 그리고 소매 길이도 여유있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장 자체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나온 크롭 기장이라 크롭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티셔츠예요. 거기다가 여기 가운데 세련된 느낌의 마크가 딱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도 않은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여유있게 떨어지는 기장 느낌? 요거는 진짜 약간 무난하게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다음 티셔츠, 요건 하이쭈라는 곳에서 에타 나그랑 반팔티 네이비 색깔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17,500원이었어요. 짜자잔! 요렇게 나그랑 티셔츠인데 제가 또 나그랑 티셔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 조합이 지금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봤을 때 뭔가 Y2K 느낌 나기도 하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되게 기대되는데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귀엽다. 근데 이제 이 티셔츠는 입을 때 좀 습한 게 없이 좀 탄탄한 그런 원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또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은 너무 길지도 않고 딱 골반에서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뒷모습. 이거는 Y2K 느낌도 낭낭하게 나고 그리고 티셔츠 파란색 느낌이 얼굴을 좀 약간 화사하게 밝혀주는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추천. 자, 다음 제품은 소브 소잉 브라더스라는 곳에서 구입한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여기 자체 제작으로 하는 티셔츠인가봐요. 가격은 15,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해봤어요. 짜잔! 요런 티셔츠입니다. 요것도 면 재질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 티셔츠 처음 봤을 때 좀 약간 빡실한 느낌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핏일지 좀 궁금한데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 자체가 되게 무난한 느낌이에요. 소매도 너무 부담스럽게 짧지 않고 그리고 여기 기장 자체도 딱 약간 골반 덮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특히나 이 티셔츠는 여기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는 딱 특징이 요 그래픽이 뭔가 한겹 필름 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인쇄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난하게 입을 만한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되게 데일리로 괜찮은 느낌.
자, 다음 티셔츠 바이너리 원에서 구매한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18,990원에 구매했어요. 짜자잔, 요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티셔츠고요. 이렇게 앞판에 이렇게 트랙 라인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귀여울 것 같은데? 기장은 약간 세미 크롭 정도의 기장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타이트한 느낌의 티셔츠예요. 소매도 되게 짧은 느낌으로 떨어지고 기장도 어느 정도 크롭한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양옆에 이렇게 트랙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스포티한 느낌도 나면서 핫한 느낌도 나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포인트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자, 이제 지그재그에서 구입한 반팔티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짜잔! 요거는 빔블 토디오 플레어 크롭 반팔티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었어요. 원단은 면 100%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를 왜 구매했었냐면 그냥 기본 하얀색 반팔티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거 찾아보려고 요거 한번 구입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잔! 보시면은 요것도 크롭 기장인데 요건 좀 약간 박시한 느낌의 크롭 기장이에요. 그리고 넥 부분에 이렇게 라인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목이 조금 덜 늘어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박시한 느낌이고 근데 이거 입을 때 넥 부분이 엄청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약간 이렇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죠. 스판기 없이 딱 탄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소매 길이 어느 정도 넉넉한 편이고 길이 자체도 세미크롭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 이제 통이 엄청 큰데 진짜 단점? 이라기보다 약간 제 취향이 아닌 부분이 뭐냐면 이 허리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핏이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약간 그냥 진짜 박시하고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좋겠지만 약간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넥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몸통 핏이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뒷부분은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자, 그 다음 티셔츠, 요거는 메이글 데이크롭 반팔 티셔츠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가격은 27,800원이어가지고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것 중에 제일 비쌌습니다. 요게 보면은 면 90%에 아마 스판이었나? 그게 혼합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스판기가 엄청 짱짱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판에 보면은 이렇게 투스데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화요일 됐을 때 그럴 때 입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화요일이다 알려주는 그런 티셔츠. 요것도 보면은 몸통 폭은 좀 넓은 편이 인데 기장은 또 되게 크롭한 그런 크롭티인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스판기가 엄청 짱짱해가지고 여기 목 부분 입을 때도 진짜 입고 벗기 정말 편한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좀 도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미묘하게 이 핏이 살짝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렇게 뒷모습. 근데 이제 이 화요일 레터링 생각보다 되게 깜찍한 느낌이고 그 다음 소매 기장이라든지 몸통 기장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 느낌이어가지고 무난하게 입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티셔츠. 요거는 나이니 킨더러브 빈티지 프린팅 박시 오버핏 반팔 티셔츠 차콜 색상으로 구입해봤고요. 가격은 13,900원이었습니다. 요것도 면 100%였고요.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빈티지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이 차콜 색상이랑 이 흰색 그래픽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원단을 좀 만져봤을 때 되게 약간 얇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기장도 되게 긴 편이고 소매도 되게 길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자마자 되게 감탄한 티셔츠인데요. 일단 여기 소매 기장 엄청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팔꿈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장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총 기장 자체도 되게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완전 박시한 느낌으로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원단이 얇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은근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닿는 요 착용감이 되게 괜찮은 느낌? 완전 귀엽다 이거. 이렇게 뒷모습 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티셔츠. 요거는 프렌치 오브라는 곳에서 구매한 시럽 레터링 빈티지 루즈핏 여름 반팔 티셔츠 옐로 색상으로 사봤어요. 요 가격은 14,500원이었습니다. 요거 색깔 너무 예뻐요, 진짜. 되게 귀엽다. 그리고 여기 안에 파란색 글씨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 핑크색도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스펀키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살짝 불안한 게 여기 목 부분도 되게 얇게 되어 있어서 빨았을 때 약간 잘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살짝 있긴 하네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색깔 자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만족스러운 느낌인데 일단 원단 만져봤을 때 스펀키 살짝 있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에 닿는 느낌이 또 이것도 되게 차르르한 그런 느낌이에요. 소매 기장 무난하고 여유있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몸통 기장이 살짝 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빼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어서 입는 편이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이 그래픽 글씨체도 되게 약간 프렌치 시크 같은 느낌? 너무 귀여워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제품 요건 누누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 17,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짜잔! 요것도 지금 면 만져봤을 때 좀 약간 얇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넥 라인에 요 빨간색 포인트랑 빨간색 레터링 이게 진짜 너무 청량하지 않나요? 여름에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것도 사이즈는 정석 반팔 사이즈입니다. 너무 박시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마지막 티셔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빨간색 포인트가 진짜 너무 청량해요. 근데 이것도 원단이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딱 입었을 때 뭔가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트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이렇게. 그리고 소매 기장이랑 총 기장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그냥 느슨하고 여유로운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몸통 너비가 좁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빼서 입기도 귀엽고 넣어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되게 만족스럽다. 굿! 자, 이렇게 해서 에이블리랑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티셔츠 리뷰해봤는데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대가 다 저렴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티셔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 퀄리티가 나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뭘 사도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티셔츠 살펴보시고 취향껏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팔티 특집이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메스틱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한 티셔츠 9가지 소개해볼 건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요번에 티셔츠를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티셔츠를 다 입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가지고 있는 옷도 무진장 많아가지고 지금 옷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요 제품들 심지어 되게 괜찮은 제품들이라 이거를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또 환경오염이잖아요. 사실 이걸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더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거 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나눔 이벤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이제 리뷰하느라 제가 한 번씩은 다 착용을 했었던 제품들이라 완전 새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나는 누가 입었던 거는 좀 별로다 이렇게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굳이 상관없다. 오늘 소개했던 티셔츠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티셔츠들 랜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진짜로 안녕!